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김민영입니다. 네, 제품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의류 매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의류 매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애터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제가 만나게 된 인연은요, 제가 잠시 후 안내해드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이 저랑 인연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 제품을 쓰게 되면서 이제 처음 딱 썼을 때 느낌을 제가 저를 안내해준 이제 그분에게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야, 이거 뭔데? 너무 좋다.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제가, 지금, 애터미 제품을 쓰기 전제 얼굴과 애터미 제품을 쓰고 난 뒤에 제 얼굴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진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애터미 제품을 쓰기 전에 이때도 화장품을 쓴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칙칙하고 건조해 보이고, 그리고 이 화면상으로는 잘안 나오는데 잡티도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홍조도 좀 굉장히 심한 피부였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이 양쪽으로 제가 기미가 있었어요. 기미가 있었는데 보니까 엄마, 남동생 저까지 유전성 그런 기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미도 심지어 한 다섯 번 정도 뺐던 김이에요. 피부과를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다른 타 회사 화장품을 썼을 때는 이런 피부 상태였는데,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쓰게 되면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을 쓰게 되면서 피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피부 톤. 네. 피부 톤 자체가 엄청 맑아졌죠. 그리고 피부 결도 굉장히 고와졌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부분은 제가 악건성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계절 내내 보통 뭐 겨울이나 가을철에 땡긴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사계절 내내 피부가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항상 땡겼던 그런 피부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민했던 악건성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미가 굉장히 옅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피부도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알아보더라고요. 남편이 너 요즘 피부 되게 좋아진 것 같다 그런 말도 하고, 남편이 알아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바뀌게 되었고, 저는 이제 애터미 화장품을 쓰기 전에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 제품들도 써봤고요. 그리고 다른 타 네트워크, 다른 다단계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쓰면서,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했던 다단계랑은 애터미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한 첫 미팅에서,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팀장님과 첫 미팅에서 저는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제품은 제가 애터미와의 인연을 잇게 만들어준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요, 이 이름이 좀 길어서 좀 짧게 얘기할게요. 앱솔루트 스킨케어로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이 말이 너무 길어서 혀가 꼬일 때가 있는데, 네, 안티에이징 다들 들어보셨나요? 안티에이징? 그죠? 네, 안티에이징은 단순히 노화를 막는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앱솔루트 스킨케어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서서 디에이징을 실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에이징은 뭐냐면요, 디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에이징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거꾸로 되돌려준다. 그리고 피부의 시간을 젊었을 때로 되돌려준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요,
기본 베이스가 정제수라고 해요. 정제수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화장품이 제가 오늘은 앰플만 들고 나왔는데 이 앰플이 있어요. 이 앰플에서 제일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 네, 물인데 보통 다른 타 회사에서는 이 기본 베이스를 그냥 정제수 물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애터미에서는 기본 베이스부터가 달라요. 기본 베이스부터가 정제수가 아니라 녹차 에센셜 워터를 기본 베이스로 대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에만 그 기본 베이스가 녹차 에센셜 워터가 아니라 육종 전체 다 에다가 이제 녹차 에센셜 워터로 기본 베이스를 했고요. 녹차 에센셜 워터가 그냥 녹차수가 아니라요. 그 녹차 안에 들어가 있는 토코페롤이랑 이제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에 좋은 성분을 넣어서 녹차 에센셜 워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녹차 에센셜 워터 하나만 가지고도 백화점이나 고가 매장에 가시게 되면요. 보통 한 10만 원대는 하거든요.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좀 더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수를 기본 베이스가 녹차 에센셜 워터다, 애터미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애터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화장품을 취급하니까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도 그래도 좀 제품이 좋지 않을까? 여긴 어떤 성분을 썼을까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마이웨이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가장 고가의 크림이 지금 보시면은 36만 2천 원이에요. 이게 고기능성 제품이라서 가장 고가의 크림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요. 정제수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32만 원이나 되는 이 크림에 제일 많은 중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냥 물이에요. 네, 저 여기서 조금 놀랬는데 그 다음으로는 새로 피부가 새로 태어난다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회사는 이 회사에서도 제일 고기능성의 제일 비싼 제품을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이게 세럼인데요. 84,000원이에요. 보니까 또 이 제품에 또 제일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게 또 정제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생을 새로 덤으로 산다는 이 회사 제품의 제일 지금 핫한 제품이에요. 핫한 제품인데 이 제품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제품에 뭐가 들었냐, 제일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 봤더니 이 제품도 정제수예요. 네, 정제수예요. 그래서 아, 네트워크 회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많이 이제 시중에서 많은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 설땡수 라는 제품을 또 제가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이 제품이 이제 뭐 밀수도 얼마 되진 않지만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인데 이 15만 원에 제일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기본 베이스가 여기도 물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왜 애터미 화장품을 쓰면서 단기간에 피부의 고민이 해결이 되고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본 베이스부터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 기본 베이스부터가 다른 애터미 화장품은 정말 정말 대단하고 효과가 좋구나.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조가 굉장히 심한 피부예요. 홍조가 심하다는 것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피부에 실핏줄이면 홍조가 굉장히 많이 도드라지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피부가 얇기 때문에 아무런 이런 화장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화장품 그리고 주변에 화장품으로 좀 똑똑한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화장품만 제가 썼었는데 애터미는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저자극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써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동서양인 모두에게 피부 자극 없이 무자극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피부과학연구소에다가 애터미 제품을 의뢰를 해서 이 제품이 무자극 인증을 받은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더마 테스트 사라는 굉장히 깐깐한 피부과학연구소예요. 여기에서도 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도 아닌 별 다섯 개를 획득한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됩니다. 저도 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애터미 안에는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대 기술이 있어요. 4대 기술이 그 유효 성분을 농축하는 고순도 정제 기술이 있습니다. 녹차가 산화가 되면은 새카맣게 변해요. 근데 새카맣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피부에다가 화장품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 안에 있는 기술로 이 새카맣게 된 이 녹차 성분이 산화가 돼서 새카맣게 된 것을 새카맣게 된 것을 하얗게 하는 이 고순도 정제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후레쉬 바이오 기술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날 당일 채취한 생허브에서 뽑은 좋은 성분들만 모아서 만든 후레쉬 바이오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에 이제 흡수 전달력을 높여주는 발효 기술이 있어요. 이 발효 기술 안에서도 여기 보면 동충하초가 있는데요. 동충하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저는 동충하초가 먹는 거에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피부에도 엄청나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탄력, 주름, 뭐 미백 등 정말 좋은 성분이 피부에 작용하는 이 성분인데, 근데 이 동충하초를 산화시켰을 때 굉장히 역하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이 이 성분이 정말 좋은 거를 화장품 회사에서 알고는 있지만 화장품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료 자체도 굉장히 고가고요. 그러니까 동충하초 건강기능식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양도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이게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이거를 취급할 수가 없는 게요, 악취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원자력 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없애서 발효 사황버섯 균사체를 떨어뜨려서 이제 발효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종 다 쓰면은 옛날에 어머님들이 화장품 바를 때 엄청나게 막 때리잖아요. 때리고 막 피부 막 얼굴 없어질 정도로 때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장품 바를 때. 근데 저희는 6종 다 발라도 그렇게 안 바르셔도 돼요. 그냥 한번 올려놓으면은 쓱 하고 흡수되고, 한번 또 올려놓으면 쓱 하고 흡수되고. 그래서 이 발효 기술 때문에 피부에 골고루 깊숙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인데요. 피부는 내 피부와 유사한 물질일 경우에만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내 피부가 유사한 물질이 아닐 경우에는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을 이제 만들 때 피부와 유사한 인지질이라는 성분으로 유효 성분들을 캡슐로 싸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가 나랑 비슷한 물질이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성분들이 깊숙하게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인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네, 이 4대 기술은 이제 우리 화장품, 애터미 화장품 전 제품에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안에는 소재 기술과 전달 기술이라는 이 두 가지 기술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물성 고순도 스페셜 EGF. 네, EGF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죠? 예, 네, 저도 EGF 예전에 화장품을 한번 써본 것 같은데 딱히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GF를 그 네이버에다가 찾아서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그 갑자기 그 박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코 박사님이세요. 근데 그 박사님이 이 EGF라는 성분을 이제 발명을 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이 성분이에요. 이 EGF가.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이 EGF 성분이 저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GF 성분은요,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주름, 탄력, 그리고 미백까지 전반적으로 정말 피부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EGF를 화장품으로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지만 제가 연고를 쓰면서 EGF가 연고에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제가 예전에 피부과 시술을 좀 과하게 받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빨갛게 그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 피부 돌려놔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에서 뭐 레이저도 할 수 없고 이미 피부가 자극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레이저도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연고를 하나 처방해 줄 테니까 그 연고만 매일매일 꾸준히 발라라 라고 했던 그 연고가 이재프 연고였어요. 네, 피부를 재생시켜주기 위한 연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연고를 찾아왔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연고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웅제약, 제약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네,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이재프 연고예요. 네, 이재프라고 써있어요. 네, 이재프 연고인데 여기 보면은 제조합 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세포 재생에 탁월한 성분이 EG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EGF 연고를 꾸준히 썼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인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연고 하나에 10g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5만 원이에요. 이 연고가. 네. 근데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해서 이제 또 피부과를 찾아갔더니 별다른 특별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꾸준히 발라라 라고만 얘기해주더라고요. 해줬는데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쓰면서 그 연지곤지 찍었던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네. 저는 제 피부다 보니까 저도 잊고 지내고 매일 그 보다 이거 언제 없어지지 없어지지 하다가 나중에 잊고 지냈는데 그걸 또 남편이 발견을 한 거예요. 네. 남편이 발견해서 너 그거 연지곤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연고 발라도 효과 없어져서 요즘 안 바르는데? 그러니까 그래 너 뭐 딴 거 쓰는 거 아니야? 나 앱솔루트밖에 안 쓰는데? 야 그럼 그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 연지곤지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연고는 바르는 즉시 이렇게 피부를 좀 그러니까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게 연고잖아요. 그 어떻게 화장품 연고보다 더 좋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연고에 들어가 있는 EGF는요. 동물성이더라고요. 네, 동물성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EGF 화장품들 있죠. 그 화장품들을 보시면은 거의 다 동물성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피부에다가 특히나 얼굴 피부에다가 바르는데 동물성 EGF를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좀 찝찝하고 좀 안정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애터미는요, 동물성 EGF가 아니라 식물성 그것도 고순도 스페셜 EG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 피부가 변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EGF가 그러면은 식물성 EGF는 어떤 건가 싶어서 제가 네이버로 또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니까 가격을 보고 진짜 저는 너무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1kg당요 식물성 EGF는 1조 5천억이에요. 네, 가격이요.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조 단위가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화장품을 연구할 때 연구했던 이 연구원분들이요. 이 EGF라는 성분을 두려울 때 자물쇠를 채워서 진짜 막 신주단지 다루듯이 해서 이제 이 EGF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이제 연구를 할 때 계량을 하면서 계량을 할 때는 숨도 안 쉬고 계량을 할 정도로 정말 조심스럽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EGF 성분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EGF가 피부 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주름, 탄력, 미백 전반적으로 정말 탁월한 소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요.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인데요.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거기에 가면은 100년 이상씩 된 정말 키가 크고 정말 튼튼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요세미티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장수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튼튼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에서 이제 발견을 해서 그 성분을 화장품에다가 접목시킨 게 이제 요세미티 바로 여과물이고요. 그 다음은 도루민입니다. 도루민은 4,300년 된 대추 야자씨에서 발화를 했는데 그 발화를 했을 때 이 대추 야자씨가 휴먼기를 거쳐요. 보통 식물은 우리가 겨울잠을 자듯이 동물이 겨울잠을 자듯이 겨울잠을 자면서 휴먼기를 거치는데 그 휴먼기 동안에는 성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키워요. 꽃을 키우는데 꽃은 언젠가는 자라고 꽃이 피고 시들고 죽겠죠. 그런데 그 꽃이 폈을 때 개를 겨울잠을 재워요. 휴먼기를 줍니다. 휴먼기를 줘서 꽃이 폈을 때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그런 성분을 착안을 해서 이 도루민이라는 소재 기술을 이 화장품 안에다가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루핀 단백질인데요. 루핀 단백질은 우리가 피부 사이에 연결하는 이 DEJ라는 그 물질 DEJ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있는데 DEJ가 보통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탱탱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견고한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DEJ라는 그 물질이 점점 처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그 아이참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어요? 네, 여자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친구가 쌍꺼풀이 없어서 매일 아이참을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이참을 아침에 붙이고 오는데 오후 되면 아이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걔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이참 붙였다 뗐다 그것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붙일 거면 확실히 붙여라 아니면 본드를 갖다 붙여라 막 우리가 막 그런 말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 피부 눈꺼풀도 굉장히 탱탱하잖아요. 탱탱하기 때문에 아이참을 붙여도 이게 탱탱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눈꺼풀이 처지고 이 힘도 없어지다 보니까 아이참을 붙이면은 거의 뭐 한 일주일 내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루핀 단백질이 DEJ를 이제 튼튼하게, 탱탱하게 지탱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재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요 소재 기술들을 이제 다 썼을 때 우리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썼을 때 어떤 피부에 놀라운 변화가 있냐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것도 정말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애터미에서 만든 거 아니야? 애터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지 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자세히 보시면요, 애터미에서 한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 다른 피부과학연구소 PNK라는 피부과학연구소에다가 이 화장품을 의뢰를 했어요. 이 화장품을 썼을 때 연령대별로 썼을 때 4주 동안 썼을 때 어떠한 피부 변화가 있냐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하고 임상시험을 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 결과는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눈가 주름 개선도 14%나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습, 탄력, 안면 리프팅 개선, 진피 침밀도 개선, 그리고 피부톤까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임상 결과 외에도 요거는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썼을 때 어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 피부톤이 밝아졌다. 아니면은 내가 좀 건조한 피부가 건조함이 없어졌다. 라는 이런 주관적인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지만 그래도 써봤던 사람들이 경험해본 거니까 이것도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른 피부결 경험했다 보면은 부터 사용 후 피부에 힘이 생긴 것 같다 까지 거의 90% 이상 100%까지 이런 앱솔루트 사용자의 경험 평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임상 테스트 결과 진피 침밀도 개선 사용 전후 이미지 비교가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차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는 푹 꺼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차오르는 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임상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가 주름 사용 전후 이미지 비교가 있어요. 저는 홈쇼핑을 잘 봅니다. 잘 보는데 제가 또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챙겨보게 돼요. 요즘에 어떤 제품이 유행을 하고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거를 좀 트렌드로 삼고 있나 해서 제가 홈쇼핑을 많이 보는데, 홈쇼핑에서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네, 이런 자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보여주는데 보통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용 전이랑 사용 후랑 막 그 쇼핑 호스트 분들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거 보이지 않냐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도저히 봐도 모르겠더라고. 저는 어디가 달라진 거지? 도대체 뭐가 전이고 뭐가 후지?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주름이 굉장히 깊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요. 근데 사용하고 난 후, 4주 후 주름이 거의 안 보이죠. 깊은 주름들이 거의 사라졌고요. 눈가 주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개선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까지 다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은 믿고 사용하고 사용하시면은 나도 피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재들을 넣고 아무리 좋은 성분들을 넣었어도 피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좋은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백이 필요한 부위에는 기미나 그리고 다크닝에 필요한 부위에는 미백 성분이 들어가서 다크닝이랑 기미에 붙어서 딱 붙어서 그거를 이제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이나 주름이 필요한 뭐 입가 그리고 팔자 그리고 눈가 요런 부위에는 주름 성분들이 정확하게 타겟팅을 딱 해서 그 주름을 딱 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타겟팅 기술이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는 이제 콜마라는 회사에서 애터미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기술과 콜마에 있는 기술과 제조 기술을 합한 콜마 BNH라는 회사에서 애터미 화장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콜마에는요, 화장품 기술 외에 제약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 제약 기술이 DDS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DDS 기술이 항암 기술이라고 해요. 요즘에 뭐 보험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표적 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치료들이 또 굉장히 비싸요. 그런 치료들이 보험에 또 들어가면은 보험료가 또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이 표적 기술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표적 기술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때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 주변에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콜마에서 DDS라는 기술은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그 기술을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안에 화장품 기술로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기술로, 이 소재 기술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이 기술로 애터미에서 장영실상 그리고 NEP 인증상 그리고 세종대왕상 그리고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돼서 글로벌 시장 탑5 상품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명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사들을 아마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앱솔루트. 긴 말이 필요 없죠. 수상 경력으로 전부 압도하니까요. 바로 확인해볼까요? 특허청이 수여하는 국내 최고의 특허기술사 세종대왕상. 화장품 최초로 앱솔루트가 수상했습니다. 앱솔루트의 셀렉티브 기술의 혁신성부터 산업에 미칠 파급력까지 가장 독보적이었다는 거죠. 다음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딴 장영실상. 애터미의 압도적 기술력으로 의학, 생명,
화학, 고분자 분야에서 수상했죠. 화장품 기업이 이 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전문적 연구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애터미 앱솔루트의 6종 라인이 모두 장영실 상을 수상했다니 대단하네요. 다음으로 NEP 인증, 뉴 엑설런트 프로덕트의 약자예요.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적용한 제품에 부여되는 상이죠. 1380건의 인증 중 화장품은 단 한 건뿐. 그러니까 화장품 최초로 유일하게 NEP 인증을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해 향후 7년 이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게 부여하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인증까지 받았죠. 화장품계에 없던 수산 경력, 애터미 앱솔루트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해냈죠. 다음 앱솔루트한 이야기도 기대하세요. 네. 네, 다들 영상 잘 보셨죠? 네, 보시면은 앱솔루트가 상을 이렇게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금 앱솔루트가 지금 모든 상을 지금 휩쓸고 있는데요. 네, 휩쓸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고 그리고 성분들을 또 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보면서 앱솔루트 화장품이 이 가격으로 받아서 되겠나 싶을 정도의 이 가격으로 받기는 너무 억울한데?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번에 이렇게 제품 강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또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내가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100만 원은 받아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제품인데 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터미 화장품 이 6종 전체 다 얼마예요? 19만 8천 원이잖아요. 네, 여기 공 하나 더 붙여도 살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 정말 좋은 성분들을 넣고 정말 전달 기술로 상까지 받은 이 제품은 공 하나 더 붙여도 아깝지 않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10만 피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앱솔루트 누적 매출이요 6천억 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세트를 사시면은 이제 단품 하나씩 더 증정을 하고 있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30대 때 제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피부에 썼을 때 정말 효과도 많이 보고 성분들을 공부를 했을 때 와, 30세 때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만난 거는 정말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20대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20대 분들을 만나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나이에 20대 때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만난 거는 축복이다. 왜냐하면은 너는 더 이상 늙지 않을 테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기술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안정성까지 너무나 좋은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로 지금 바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관리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피부는 타고난 게 타고난 것도 중요해요. 타고난 것도 중요한데 타고난 피부보다요 가꾸고 관리하는 피부가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앱솔루트 스킨 셀렉티브 스킨케어로 관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일즈 마스터 김민영이었습니다.